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닷새간 돈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각종 신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민족사관고와 양양고교의 야구 결승전이 한창입니다. 상대팀 포수가 공을 놓친 틈을 타 3루 주자가 재빨리 홈을 밟으며 1점을 추가합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지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도 뛰어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즐겁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제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만큼 육상과 역소 등 6개 종목에서 47개의 대회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시 지역 중심의 1부에서는 춘천시가, 군 지역 중심의 2부에서는 고성군이 각각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좋은 추억을 이곳 고성에서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수들의 실력을 많이 기량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영월에서 제1회 강원여성 생활체육대회도 개최되는 등 각종 체육행사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